예, 안녕하십니까. 울산대학교 전기공학부 학부장을 맡고 있는 양명국 교수입니다. 저희 전공은 전기공학부에 속한 전공으로서 편제정원 측면에서 볼 때 울산대학교에서 가장 큰 전공입니다. 에너지, 통신, 컴퓨터 등 현재 IT 산업의 기초를 이루는 전공 분야와 신재생 에너지, 전기 자동차 등의 첨단 융복합 연구 및 인력 양성 사업 등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산업체 인턴십, 기업의 임원들이 함께하는 교과목 등의 제도를 통해서 산학 협력을 강화하여 현장 적응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전자 전공에는 전통적인 전기 분야 및 최근 신재생 에너지 등과 관련된 전기 에너지 트랙, 로봇 및 공장 자동화 등과 관련된 제어 자동화 트랙, 통신 및 네트워크와 관련된 통신 및 신호 처리 트랙, 반도체 설계 및 공정과 관련된 반도체 및 VLSI 트랙 등 4개의 트랙이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트랙은 교과목을 유사 전공 영역별로 분류한 것인데 학생이 원하는 분야의 과목을 자유롭게 수강할 수 있도록 4개의 트럭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기 자동차와 로봇에 관심이 있는 학생의 경우는 전기 에너지 트랙과 제어 자동화 트랙 등의 교과목을 수강하면은 그 분야의 전문가로 크게 육성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저희 전기전자공학 전공은 이론적인 수업뿐만 아니라 전기전자 기초실험, 설계과제, 캡스톤 디자인과 같이 이론을 실제로 적용하는 수업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책의 내용에만 국한된 수업을 벗어나 공학도로서 느낄 수 있는 기쁨을 수업 시간에 느낄 수 있는 점이 큰 이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졸업 후 전기전자의 취업 부분을 살펴보게 되면은 한수원이나 삼성전자 등 전기전자 분야의 대기업 또 관련 중소기업 특히 울산 지역의 자동차 조선 분야에도 많이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전기 지능형 자동차의 영향으로 자동차 분야에 점점 많은 전기전자 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관련 기업에 취업이 증가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요. 울산대학교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현대중공업의 경우도 전기전자사업본부의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어서 취업하는 사례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원에 진학하여 공부를 계속해서 또 더 넓은 세상의 진로를 선택하는 그런 학생들도 다수 발견되고 있습니다. 전기전자공학 분야는 공학의 가장 핵심적인 분야로서 앞으로 그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울산대학교 전기전자공학 전공은 강력한 산학협력 교육을 기반으로 현장 적응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울산은 대한민국의 산업수도라는 이름이 말하듯이 기계, 조선, 화학계통의 세계적인 기업들이 있는 곳이고 현재 이런 기업들은 모두 IT 기술과 기존 산업의 접목을 통해서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론에만 국한되지 않고 공학도로서 기술을 널리 이롭게 사용하기 위한 자질을 갖추고 싶으신 분들은 꼭 저희와 함께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